북한전에 너무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또 선수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의욕에 또 저희가 초반에 쉽게 경기를 풀어서 일단 1차전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겨서 너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어려운 경기 예상했는데 또 때마침 후반전에 잘 풀려서 이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안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시작을 네, 첫 스타트를 조금 안일하게 끊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뭐 잘한 것도 아니었고 네, 그냥 저희 스스로 조금 그렇게 됐는데 다음 경기에서부터는 그런 모습을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성현이 형이랑 같이 생각하는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우리가 3위 팀이고 KT가 6위 팀이기 때문에 조금 방심을 했는데 다음에 정신 차려서 이어가지고 다음 경기는 방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이 코트에 이제 신경전이라 해야 되나? 박재현 선수가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막 유니폼 바지도 내리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약간 눈이 돌아야 되나? 순간 너무 욱해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트에 들어가면은 공격이 주 옵션이니까 약간 슛을 많이 던질라 했는데 또 때마침 잘 들어와가지고 경기가 잘 풀린 것 같습니다. 자신 있는 게 리바운드고 오늘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보다 오늘 조금 더 리바운드에 좀 가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조금 더 들어갔고 플레이오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약한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원정 갈 때 유니폼 한 벌 가지고 갈 거고요. 1차전은 뭐 무조건 이기고 원정 유니폼을 하나만 가져가려고 3대0으로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오늘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